우리 신임 코치와 중앙고 루키즈에 대해서 한 분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전판 보드가 무대로 등장을 귀엽다. 했는데요. 너무 귀엽죠? 예. 장항준 감독님께서 지금부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한 분 한 분 저희가 캐릭터를 살필 때마다 네. 그 캐릭터의 포지션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포지셔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먼저 우리 강양현 코치 포지션 일단 감독님 좀 잡아주시죠. 여기 강양현 코치는 코트 밖에 있어요. 코트 밖에. 예예. 예. 코트 밖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밖에 코트, 있고. 이제 왜 조금만 뭐, 좀. 코치님들, 감독님들은 다 밖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예예. 예. 밖에 네. 포지셔닝을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캐릭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재용 씨. 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고교 농구 MVP까지 올라갔던 선수였지만 지금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가 모교에 모교 농구부에 코치직 자리를 덜컥 맡은 신임 농구부 코치 강양현 역할입니다. 이 인물이 이제 이 정말 저희 그 인원수도 부족한 이 농구부에 급하게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뭔가를 해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거기서 뭔가 큰 리바운드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지금도 재용 씨가 말씀하시는데 마치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 신임 코치 같은 느낌이 들고 있고 저는 좀 놀라운 게 일단 부산 출신이시죠? 네네. 본인 자체가 부산 출신이기도 하고 안재용 씨가 이 작품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정보가 없을 때 뉴키즈의 장항준 감독님이 출연을 하셔서 이 작품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거 내가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셨다고요? 맞습니까?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네. 그 집에서 혼자 예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뉴키즈를 네. 보면서 본방을 보고 있었죠. 사수를 하면서 예. 네. 그때는 제가 감독님과의 연이 없었을 때였는데 네. 감독님이 이제 출연자로 나오셨고 재밌겠다 하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유재석 선배님께서 차기작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감독님께서 부산에 있는 중앙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정말 6명, 단 6명의 선수로 전국 고교대회에 나가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데 그 코치가 공익근무 요원이 그 학교에 코치직으로 이제 자리를 앉게 돼서 벌어지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거의 영화에 많은 얘기를 다 하셨던 셈인데 그쵸?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왠지 저 공익근무 코치 역할이 내가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을 해봤었죠. 취하진 않았죠. 글쎄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내가 꼭 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러고 말았죠.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딱 그 방송을 보고 딱 3일 후에 저한테 시나리오가 들어왔어요. 3일 후에? 네. 이런 걸 운명이라 그러는데 감독님 그 당시에 네. 이 강 코치님과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비슷한 분을 찾고 계셨다고요? 맞아요. 이게 한국 그 남자 배우분들 젊은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이번 영화 연출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 당시에 부산 중앙고등학교 선수들과 신장과 생김새가 가장 비슷. 한 배우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강코치 역에 또 그 안재용 씨가 정말 이제 저기서 조금만 더 부풀리면 되겠는데 살을 좀 부풀리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신장도 거의 같아요. 예, 네, 거의 같고 그리고 또 그 실제 강양현 코치도 하체가 상당히 튼실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반신의 제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안재영 씨도 배우 중에서는 하반신으로는 아주 그렇습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요. 예. 네, 네. 진짜 그 두 분의 하체도 상당히 네. 공통점이 있었고 그래서 안재영 씨께 시나리오를 드렸죠. 제일 먼저 시나리오를 드렸고 안재영 씨가 정말 며칠 만에 하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저희 막 사무실에서 쾌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그 강코치님의 싱크로율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증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로 싱크로율을 맞췄는지 한번 저희가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 지금 안재용 씨 사진이 이 자리에 있고 옆에 보면
강영영 지금 탄성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같은 인물 좋습니다. 예. 네. 다른 인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 코치로 오해받은 적도 있다고요, 안재용 씨? 네네 저 촬영장에 저희 그 정진훈 배우가 연기했던 규혁이의 실제 규혁의 어머님께서 저희가 오셔서 김해의 운동장 그 농구장 촬영을 할 때 구경을 오셨어요. 촬영장 구경을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강양현 코치님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거의 같은 체중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을 풀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셔서 엄마 저 강양현 선생 아이가 저거 하시면서 오셔갖고 막 인사하시고 네, 네. 맞아요. 이게 들어오시면서 먼발치에서 뒷모습부터 보셨거든요. 그 어머님께서는 보시고 어머야 어머야 막 이랬더니 앞으로 돌았는데도 어머야 거쳤네 코치님인 줄 알았어요. 막 이래서 실제 입던 옷이냐고 그 정도로 네. 여러분 정말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남자 3x3 국가대표 감독이자 2012년 부산중앙구 농구팀을 이끌었던 강양현이라고 합니다. 장항준 감독님을 비롯해 멋진 배우분들이 저희 2012년도 추억을 멋지게 그려주신 만큼 이번 영화가 참 기대되는데요. 저는 특히 저를 연기한 안재홍 배우에게 굉장히 애정이 가는데요. 제가 봐도 너무 똑같고 저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한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강양현 코치가 그 팀을 이끌었을 때 안재홍 배우는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리바운드 영화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리바운드 파이팅! 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강양현 코치께서 직접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실제로 지금도 연락 주고받는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죠? 이렇게 영상.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어제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전혀 이런 얘기 없으셨는데. 심지어 질문도 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연기에 임하셨는지. 그 강양현 예. 코치님 지금 이제 3대3 국가대표 감독님이시고 맞아요. 감독님이신데 강양현 감독님 서울말 쓰는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또 공식 영상이다 보니까. 아, 예. 굉장히 긴장하셨네요. 예. 한 번에 찍은 영상 같지는 않네요. 몇 번에. 디테일해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연기 임하셨나요? 우선은 제가 그 당시 2012년도 이 부산중앙고등학교가 전국 고교대회에 나갔을 그 자료, 그러니까 모든 경기 영상, 그리고 모든 인터뷰, 모든 사진을 제작진께서 저에게 USB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게 거의 30기가였어요. 그 모든 영상들을 제가 보면서 그 경기들을 치러 나감에 있어서 강양현 코치님이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지 어떤 주문을 하는지 선수들에게 그런 표정과 그런 마음을 좀 잘 저 영화에 가지고 싶었고 많이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배 선수들과 하는데 또 뭔가 진짜 저희가 그 전국대회에 나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동 실화를 직접 관객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재용 씨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강 코치님의 그 열정과 그 에너지를 직접 저 포즈 한번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 지금이 예 우리 기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열정 에너지. 와 이겁니다. 이 자리에 어머님이 계셨다면 강 코치님 하고 놀랐을 네 아 대단합니다.